두 번째 시간은 이제 베이스인데요. 요거 두 번째 요거를 이쪽으로 이제 가져다 주시면 베이스가 뜹니다. 지금 전기 지금 노이즈가 있어서 살짝 접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기타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일단 메인부터 보면 메인 있고 탑 있고 에디트 있고 그다음 세팅 있는데 세팅부터 할게요. 그 세팅 같은 경우 뭐 기타랑 비슷하게 440, 뭐 디폴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그 깔린 위치, 가상악기 깔린 위치, 그다음 마스터 튠, 그 헤르츠 바꿀 수 있고 미디아웃, 그다음에 메모리, 보이스, 벨로시티, 센스, 그다음에 맥스 보이스. 기타는 기타보다 좀 작죠. 기타보다 좀 줄이 적다 보니까 64로 돼 있는데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는 강약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리고 밴드 레인지도 2로 돼 있고 모듈 레인지는 0.5로 돼 있습니다. 똑같이 밴드 레인지나 모듈 레인지는 아까 기타랑 동일하고요. 폴리밴더도 그렇고 오토 모듈레이션 이쪽도 아까 기타랑 동일합니다. 페달 노이즈 온으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미디 사이클 모드는 뭐 특별히 맞으실 거 없고요. 미디 기타는 보통 베이스는 이제 네 줄이기 때문에 네개 있는 거고 스트링어인가요? 저기 그 유명한 기타 있는데 피베이인가?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뮤직맨에서 나온 뭐 기타 5현짜리도 있고 심지어 6현도 있고 7현까지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 기타랑 베이스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개의 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스탠다드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메인으로 가서 여기도 이제 핑거가 있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도 피크로 치기도 합니다. 피크로 치기도 하고 네, 피크로 치면 좀더 이제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기타와 달리 이쪽에 이제 볼륨이 있어요. 볼륨 마스터 볼륨으로 뭐 소리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이쪽은 이제 슬랩 볼륨 레이션인데 이걸 내리면 완전히 소리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쪽을 올리면 숨소리가 좀 단단해진 컴프레서 걸린 듯한 느낌. 네, 이렇게 해서 그 건반을 세게 누르면 소리 달라지는 거 느끼시죠? 이게 슬랩 할때 느낌이거든요. 총세 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세게 치면 이런 슬랩스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이쪽도 튜닝이 다운 튜닝 또 마이너스 2까지 됩니다. 네. 그리고 오픈 스트링 퍼스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큰 필요가 있나 싶은데 네 아무튼 이것도 뭐 이런 뭐 연주할 때뭐 필요한가 봐요. 네. 초보자분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홀드 페달 같은 경우는 페달 사운드 같은데 뭐 페달 사운드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모드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 모드, 솔로 모드 똑같이 아까 기타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해머링, 오토 해머링, 해머 풀링, 풀 오프, 그 다음에 이쪽에 하면 레가토 슬라이드 뭐 느낌이겠죠. 끄면 소리가 선명하게 나고 이걸 올리면 이쪽이 아니죠. 이렇게. 슬라이드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7년 만에 베이스 기타를 잡아보는데 지금 셋업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버징 좀 많고 합니다. 좀 상태가 썩 좋지가 않고 이쪽에 좀 전기 누이즈도 좀 심한데 특별히 안 만지면 뭐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도 이쪽 서스테인 이쪽은 아까 그 기타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모듈레이션 필,
살짝씩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피치 밴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서스테인, 기본적인 베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네이처 하모닉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네이처 하모닉, 자연스러운 하모닉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기타에서 빼먹은 것 같은데 그 아티피셜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그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베이스보단 보통 기타에서 많이 쓰는데 빼먹었지만 아무튼 그게 있고 이제 네이처 하모닉이 있고 그 다음에 레가 팜뮤트는 팜뮤트를 굳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뭐 베이스 같은 경우는 뮤트를 잘 이렇게 굳이 쓰진 않는데 뭐 뮤트가 필요할 때 살짝 뭐 이렇게 쓰나 봐요. 뭐 베이스 연주하면서 뮤트를 별로 판뮤트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슬라이드 인앤 아웃 뭐인앤 아웃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안 써봐서 없어서 지금 모르겠고요. 레가토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레가토 슬라이드 그다음에 해머온 풀오프 기타랑 똑같이 해머 풀 해머링 풀링 오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스타카토. 스타카토도 베이스에서 크게 필요한가 싶은데 그냥 살짝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슬랩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 좀잘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슬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랩을 하는 거고요. 뭐 옛날에는 뭐 초퍼라는 말도 쓰긴 썼는데 슬랩이라는 게 맞는 거고요. 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탭이라고 하면 보통 기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걸 탭이라고 합니다. 탭.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하는 거 보통 탭이라고 하는데 왼손 탭도 있긴 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팝은 아까 기타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세게 치면 나오는 건데 플럭 사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슬랩을 한 다음에 뜯는 거를 이제 플럭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를 이제 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할때 뜯는 거. 네, 요런 걸 이제 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포맨은 말 그대로 이제 카포 끼어서 하는 거겠죠. 베이스 보통 카포 잘안 끼는데 뭐 카포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넘어가시면 이제 기타 음역대죠. 요거 이제 24플레이까지 있어서 좀 많은데 보통 이 정도까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좀 튜닝이 좀안 맞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버즈. 그 줄과 줄 플랫 사이에서 그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런 버징 소리를 원래 좀안 나면 좋은데 일부러 내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특히 뭐좀 줄을 풀어서 한달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메탈 사운드에서 보통 버즈 같은 경우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데드노트 같은 경우에
노트를 죽인다는 건데, 여기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데드노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리를 없애거나, 슬랩 X 같은 경우는 소리를 없앤다 할지, 아니면 팝, 요 소리를 뭐 없애는, 소리를 딱 끊어주는, 여기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좀 없애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데드노트, 소리, 노트를 없애버린다라는 건데, 무료 버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안 되네요. 그리고 디센딩 포스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시면 위로 밑 점이 나중에 찍히는 거 보이시죠? 디센딩 포스. 그다음에 이쪽 유니저는 같은 음. 그다음에 이쪽은 싱글 노트든 여기도 싱글 노트.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이제 싱글 노트 반복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저 키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싱글 노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 쪽에 좀 최적화된 것 같고요. 이쪽 아까 그 디센딩 포스트는 뭐냐면 그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통 4도 아래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5도 상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4도 하행하는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 유니즈는 동시에 치는 건데 보통 기타와 베이스가 똑같은 음을 이렇게 되면 제 목소리가 기타 소리라고 치면 다다다다다다 이런 걸 이제 유니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싱글 노트 리핏 아까 봤고요. 이쪽은 어센딩 피프트.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베이스 도가 되는 거고요. 루트. 그다음에 사행 그 4도 아래로 가면 도시라솔 1 2 3 4 이렇게 돼서 그 사행 아래로 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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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러니까 4도 밑으로 내려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5도 위로 올리는 거는 보통 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이렇게 하면 루트 1에서 5도 위로 그 다음에 4도 아래로 동시에 그두 개가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때그 4도 그 아래 그리고 이쪽은 5도 위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보통 이제 그 건반으로 눌러도 되는데 좀 쉽게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 노트 리핏 받고 그 다음에 어센딩 옥타브 같은 경우는 옥타브 차이죠. 그 베이스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도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도 위로, 한 옥타브 위로, 그 다음에 4도 아래로 보통 이거 많이 씁니다. 그거를 이제 버튼 건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스크래치는 네, 스크래치. 이것도 뭐 종류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여기서 제공되는 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액츄에이션 노이즈가 아마 요거 아닐까 싶은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뜯을 때 나는 소리. 네. 그다음에 슬랩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으로 왼쪽 슬랩, 그 다음에 오른쪽 슬랩. 네,
이쪽. 보통 이제 뮤트 슬랩으로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연습 잘안 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중간중간 내주면서, 중간에 뮤트된 소리로 뚜드득뚜드득 좀 드럼 퍼커션 느낌으로 이제 보통 줄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에펙 슬라이드. 뭐 이런 거. 네. 슬라이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슬라이드 4. 그다음에 뒤쪽은 레가토. 뭐 아까 말했던 그 기타에서 설명드렸던 그 마스터 건반 누르는 속도에 따라서 해머, 풀, 풀링 오프 뭐 이런 거 되든지 아니면 슬라이드로 슬라이드 레가토 모드로 이제 두 가지 모드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바뀌게 되죠. 네, 이쪽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STR맨, 스트링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쪽 누르시면 화면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죠? 노란 거 보이신 대로 뭐 이걸 누르고 무료 버전이라 소리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보통 그냥 연주를 하게 되면 그 4번 플랫에서 5번 플랫 넘어가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1번 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STR맨을 이용하면 보통은 그러니까 베이스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그 베이스 연주할 때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연주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스트링 3, 2, 1을 맞춰서 이렇게 눌러서 하면 되는데 라이브 쪽에 쓰기에는 사실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데 좀 번거로워서 사실 줄마다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제가 그 기타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실제 미디 지금 이 가상악기 같은 경우는 줄이 좀 바뀌어도 큰 이질감 없이 쓸 수가 있더라고요. 뭐 건반으로 눌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솔 같은 경우에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가상악기로 했을 때 건반으로 눌러서 하면 뉘앙스가 나쁘지 않아요. 좀 이게 이런 좀 뭔가 실제 연주할 때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서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작업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볼게요. 오토 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버즈라고 하면 아까 이제 버징이라고 해서 그 벌들이 이렇게 윙 하는 것처럼 이제 줄이 달달 떨리는 건데 온을 한 상태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이제 버즈고요. 이쪽에 이제 오토 액츄에이션 노이즈 프리퀀시 액츄에이션 노이즈 아까 그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 소리 같은데 요 소리를 좀더 키우고 싶으면 온 해주시면 되나 봐요. 그리고 릴리즈 사운드 게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타에 설명드렸던 릴리즈 사운드에 대한 게인을 키울 건지 줄일 건지 그다음에 에펙스 사운드 게인 에펙스는 요런 겁니다. 그 슬랩이나 에펙스 슬라이드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쪽은 노이즈 게인 그다음에 이쪽은 플랫 사운드 온 어택과 릴리즈 눌렀을 때 뗐을 때 나는 거온 오프 그다음 페이드인 같은 경우는 여긴 좀 소리가 그 갭이 큰데 느리게 하면은 이제 바이올린처럼 그 바이올린 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느리게 나오고요. 사실 베이스는 이렇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그 볼륨으로 뭔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거의 만질 일 없고 페이드인은 거의 0에 가깝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같은 경우도 짧게 할수록 좋아요. 네, 스타트 같은 경우도 이쪽은 이제 밀리세컨드고 이쪽은 세컨드다라는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미세한 거고 이쪽은 옮기면 확 차이가 나요. 네. 이쪽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다음 조금 느리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쪽만 좀 만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더 세팅 같은 경우에 기타도 마찬가지인데 로드에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세팅된 게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리치 노이즈 이렇게 하면 이쪽 게좀 많이 바뀌어요. 그죠? 이쪽이 바뀌기 때문에 기타도 마찬가지인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쪽 가서 이제 세팅을 자기가 바꾸셔도 되고 라이브 플레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쪽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요거 들어보시고 여기서 조금 수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는 다 끝났습니다. 좀 간단하죠? 네.